뭘까? 신태엑스가 그렇게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. 거짓말 탐지기에서 전기통하고 그런 건가? 지금부터 저희 심리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왜 준비하셨어요? 제가 숙소에서 제일 무서운 걸 잘 모릅니다. 내가 이야기했잖아요. 이런 건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. 일단 끝났으니까 이거를 위한 그거 있잖아. 너무 심장이 갑자기 이만큼 커졌다 줄어드는데 뭐야? 뽀뽀했어야죠. 아니 아 이건가? 아 약간 이런 느낌. 제가 보니까 놀랄 사람은 일단 재유, 지민이, 재허, 재허. 진짜 지민이는 놀라 그래. 허경 진짜 놀랄 것 같아요? 재효. 재효. 오오오 갑자기. 사라져요. 빨리 사라져. 아 깜짝이야. 안 사라져요. 테스트를 한 거고요. 네. 난 망했다. 전 안 될 것 같아. 테스트인데. 뭐 테스트한 거고 지금 다. 그랬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여자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. 인사공 막막 있고. 사실 제가 공포영화 잘 못 봐요. 좋아하면서도 잘 못 봐요. 괜히 또 긴장되네. 무슨 심리 테스트예요?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. 생각이 시작하면 안 돼. 그래 진짜 자기 심리를 알 수 있는데. 이게 잠중 가장 소중한 거든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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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야, 진짜 이거 뭐야? 나 박았어. 나 어떻게 나 박았어? 괜찮아요? 까였는데? 깜짝 놀랐어. 이거 뭐예요? 다행이네요. 한 명이 밭에 뭐가 있는데요? 진짜 대요? 잠깐만. 진정. 진정. 네. 진정하세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요번에 망했네. 네, 대박이다.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와. 뭐야 이거? 이렇게 나는 상담자가 안 되는 건가? 대박이다. 다 어떤 반응이었어요? 지금까지? 얘들? 그래요? 다 가만히 있었어. 진짜요? 진짜 망했어. 상담자 어떻게 해. 진짜 상담자 되고 싶었는데. 아 진정한 상남자기 때문에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. 나 상남자였어. 나 진짜 난 딱 본 순간 여자가 나오길래 뭐야? 근데 나 진짜 상남자였어요. 현장에서요? 아니야 나 진짜 상남자. 얼굴 지금 되게 상기돼 있는데. 그러지 않아. 그러지 않아. 진짜 상남자. 나는 봤어. 나는 피디님 당하는 얼굴 봤어. 아니야 놀란 사람 있어요. 몇 명이나 있어요? 있어요. 그거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안 하는 거로. 진짜 상남자. 야 진짜 상남자. 기대하면서 다치긴 제가 보니까 재유. 어? 재유. 왜? 얼마나 몰랐으면 책상 영광의 상처. 영광의 상처. 왜? 아니, 아 여성분이 너무 이쁘신 거야.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팠구나. 네, 그 현장에서 네 보고 기대하고. 아 미치겠다 진짜.